이 둘 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인기가 많으면 그 안티도 많죠. 두 분의 대표적인 악플. 악플. 제가 복고 댄스를 예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복고 댄스만큼 뭔가 대박을 터뜨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제 처음부터 너무 강한 걸 쳤어요. 너무 쎘어. 너는 그냥 복고나 쳐라. 제가 뭘 하든 그게 꼭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박아서 복고가 보시길래. 너무 쎘어. 복고로 이기시는 10년 간당 10년 간당. 불쇼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안티가 많이 생겼을 때는 제가 드라마 끝나고 드라마. 나서 네. 드라마 좋죠. 끝나고 나서 정말 저는 어우 욕을 그 드라마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좀 많이 좀 타격을 입었죠. 광고도 그때 많이 좀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예 그때 그랬죠. 예. 우리 되게 앵커 분위기예요. 남이 의상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남이 CF팀 분석 분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게. 그 드라마가 그때 그렇게 저조하면서 그때 마치 아마 재계약하고 맞물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요. 네, 드라마 제목이 그때 네, 고수 씨 나왔던. 네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불편하지 않니? 뭐가?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거. 난 불편해. 다만 이제 시청률이 좀 안 좋았고. 그때 그래도 한 6 나왔잖아요. 5, 6. 아, 탈.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다 깨고 있어요. 아, 그럼요. 박정환 씨는 처음 도전한 게 약간 좀 어려운 너무 캐릭터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너무 어려웠고. 예. 그때 연기도 많이 부족했죠. 역시 또 오늘도 아픈 기억 하나 되살리는 겁니다. 이겼었는데. 뭐 안티 뭐 악플이라도 우리 네임만큼 하겠어요. 안티가 그 뭐 제가 심한 심한 분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안티급으로 봤을 때 MC 중에서 메이저리그로 얘기하면 네. 저게요. 더블 A. 더블 A 정도. 그럼요. 아직 약한 거. 네, 그럼요. 네. 본인은 메이저리그죠. 저는 올스타죠. 안티팬. 아, 올스타예요, 저는. 예. 우리 여기 내가 올스타예요. 나는 요즘 붙죠. 중요하다고 이제. 네. 밋밋했는데 요즘 아주 좋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올스타예요, 이 사람. 이 사람도 올스타가 다 올스타예요, 우리. 이분은 복귀와 함께 성공했어요. 올스타에 뽑혔어요. 윤정수 씨도 오락 플레이를 하게 되는 안티가 별로 없었는데. 없었죠. 오락 플레이. 늦둥이 생활 시작하면서 메이저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욕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과욕이 있는 거야. 나이는 있고 그러니까. 빨리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요즘 주워 먹는 이미 내가 보니까 앞으로도 달더라고 애들이. 내가 보니까 그 회도 연출된 걸 수도 있어. 전날 회집에서 회를 먹다가 아 그래 이거야. 아 나를 알릴 수 있는 저에게다. 그래.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혼자 이제 말실수한 거고. 말실수한 거고. 예. 저희 여기 라디오 스타는요 2001만 하면 끄집어냅니다.